안녕하세요. 수요 없는 건국. 누가 이 콘텐츠를 원할 것인가? 독일에 혼자 특파원 나와 있는 김병준의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지만 원한다고 생각해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할 거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한 6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숙소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늘 일찍 출근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수업인데 시차 때문에 아침에 여기 독일 시간으로 아침에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빨리 출근해서 연구실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타러 가볼게요.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날씨가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또 날씨가 이럽니까, 또, 네. 갑자기 비가 옵니다. 네, 독일은 봄이고요. 한국보단 좀 쌀쌀한 것 같아요. 한국은 좀 덥다고 하는데, 요즘에. 벌써 여름이라고. 제가 사는 곳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잠시. 네, 저기 앞에 보이나요? 여기 뒤에 있는 집, 언덕 바로 앞에 있고, 저 뒤에 있는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집 에어비앤비에 있다가 뒤로 옮겼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 뒤에는 제가 사는 곳은 독일 트리어라는 곳이고, 트리어에는 유명한, 이게 와인이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와인 포도밭인데, 아직 포도가 없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심는 건지, 아니면 아직 심는 기간이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포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 5분 정도 탔나요? 학교 캠퍼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캠퍼스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 네. 여기 도서관. 네, 도서관인 것 같고, 도서관 맞죠? 네. 그리고, 캠퍼스가 굉장히 모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브이로그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되나요? 당황스럽긴 한데. 여기 트리어 대학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막 독일의 오래된 대학이 수백 년 정도 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마 70년대에 지어진 학교라고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춥네요. 빨리 들어가서, 실내로 들어가서 찍겠습니다. 연구실. 자, 연구실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 지금 저 혼자 쓰는 공간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연구원 혹은 이제 대학원생이랑 연구원 같이 겸하더라고요.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래서 공동 연구실이고 근데 이제 보통 저 혼자 씁니다. 이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이랑 네트워크하러 왔는데 여기 있는 연구하는 사람 여기 학생들 대학원생이자 연구하는 학생들이 보통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좀 여기 자리는 3개인데, 뭐, 배정받은 학생이 4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그냥 재택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출근을 한다고 해서, 그때만 잠깐 인사하고,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단독 연구실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이른 시간에, 저도 이렇게 빨리 출근한 적은 없었는데, 수업, 이제, 온라인 수업. 지금, 제가 요즘에 성대 공문과에서 대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수업을 하기로 해서, 곧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수업 다 하고, 낮에는 학교 모습을 좀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혼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빨리 먹고 할 일이 있어서 혼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가 많습니다. 네. 인싸거든요. 네. 무리수를 너무 많이 던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메뉴는 또
학생 식당이 있는데 학생 식당이 너무 멀어가지고 아 뭐 아, 학생 식당이 멀진 않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먹고 들어가서 일 샌드위치 먹으러 왔습니다. 비가 좀 그쳐가지고 해가 이제 맑아져서 다시 나왔습니다. 연구실에만 있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간식을 사러 갑니다. 네. 커피도 한잔하고 잠시만요. 그 제가 있는 건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지금 연구실이 있는 건물이고요. 되게 회사처럼 생겼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저기 위에 3층에 있고 여기 그 트리어의 디지털 인문학 센터도 저기 3층에 있어요. 그래서 3층에 있는데 일단은 간식을 사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한번 연구하다가 당이 떨어져서 왔습니다. 여기는 그 제 연구실 앞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정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캠퍼스에 있는 녹지 공간인데요. 앞에 보면, 네, 앞에 보면 보이십니까? 아, 네. 연못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시려나? 네. 아, 네. 이제 좀 잘 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가끔 머리 식힐 겸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좀 날이 개였네요. 네. 네, 그래서 빵을 이렇게 우리 먹방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빵은 제가 가끔 먹는 빵인데요, 한 2유로 정도 합니다. 1유로에 요즘에 환율이 올라서 한 1,500원 하니까 한 3,000원짜리 빵이라 네. 금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캠퍼스에 원래 학생들 여기 낮에 와가지고 뭐 놀던데 소풍처럼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 먹방 유튜버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아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독일에 온 지 한 3월 22일 날 출국했으니까 이제 곧 두 달, 한 2주 지나면 두 달 정도 되겠네요. 독일에 온 소감 좀 얘기를 드리면 심심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인데 이제 혼자 해외에 나와서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구나 라는 걸 좀 느낍니다. 아,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뭐 리서치 펠로우, 뭐 비지팅 스칼라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당장 뭐 논문을 써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뭐 자유롭게 네트워킹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 시차가 있는데도 한국에서 연구 제안서 쓰던 거 하고 논문 쓰는 것도 하고 또 심지어 저 오늘은 이제 강의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건지 독일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독일에서 와서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올린 것처럼 이제 크리스토프 교수님, ADHO 회장인 크리스토프 교수님과 그 여기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는 대학원생들 같이 얘기하면서 디지털 인문학, 여기 굉장히 오래된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같이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이제 뭐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뭐 경험은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어떤 내가 배워온 걸 내 연구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는 또 이제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뭐 박사님들 뭐 주변에 동료 연구자들이 다 이제 너무 지친 것 같다 가서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와라고 하셔가지고 지난 주말에는 뭐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또 더 주변에는 암스테르담도 가고
이번 주말에는 또 뭐, 룩셈부르크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해외 이렇게, 뭐, 해외에서 학위를 하지 않아서, 해외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은 저 같은 이제 국내파 연구자한테도, 특히나 이 국내파 연구자한테는 이런 해외 생활이 좀 확실히 자극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연구 환경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이야기해보는 거. 그렇긴 한데, 어제 제가 또 영어로 발표를 했는데, 아, 이게 확실히 영어로 발표하면 진이 빠지고,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회화 같은 거는 뭐, 이렇게 가볍게 스몰 톡 같은 걸 하겠는데, 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확실히 아직은 저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정해진 제 수업이면 영어로 하겠는데,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아직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잘 해보도록 하고요. 빵 먹으러 나왔는데, 빵못 먹고 말만 하다 가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브이로그 근데? 걱정이 많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베가 있지만. 네. 제가 있는 곳은 3층이고. 누군가 마주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저기 한국어라서 아무도 뭐 알아듣기나 뭐 못하겠지만. 참고로 제가 있는 센터에는 대부분 독일인인 것 같고, 중국인 연구자 한두분 정도, 그리고 독일 외에 이제 다른 유럽 국가 연구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헬로 여기에 연구실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3층을 통으로 쓰고 있고요. 네. 여기 DHD라고 적힌 거 보이세요? KADH처럼 DHD는 디지털 휴머니티 인 도이칠란드.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헷갈려. 그래서 독일의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예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3층의 반대쪽에 제가 있는 곳입니다. 양측의 양쪽을 연구실로 쓰고 있고요. 여기 초대해 주신 크리스토프 교수님이 여기에 계세요. 네,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5,000원 외식인데요. 라멘집에 왔습니다. 라멘집. 보이나요?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군요. 진짜 잘 먹고 갑니다. 아,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는 비가 안 오고. 네, 좋네요. 집에 가서 쉬고, 내일 한국에서 굉장히 소중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손님 맞이 청소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브이로그 끝! 이렇게 끝내는 거 맞나? 끝!